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 풍수 연구소의 행운의 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풍수질이나 부동산 풍수에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굳이 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풍수질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영상을 꾸준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시리즈로 한다니까 언제까지 몇 편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풍수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어떤 자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실 분들, 정말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든지 깊이 있게 공부하실 분들을 위해서 풍수의 원전인 청호경과 금남경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어떤 테니까 공부를 한번 이제 한다든지 우리가 학문을 좀 연구를 공부할 해보고 때는 그 싶다라든지 아니면 핵심 관심과 요소에 관한 무엇인지 그래서 데께서 알아야 되는데요. 한번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깊이 이 있게 풍수라는 공부도 의미를 하시고 확실하게 재밌게 알고 계셔야 봐주시기 됩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풍수지리의 오늘은 두 번째 줄임말이기도 시간이고요. 하고 또 잠깐 요새 장판도서의 한번 줄임말이기도 알아보도록 한데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풍수라는 것은 좋은 자리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라는 과연 어떤 것이냐? 일반적으로 명당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자세하게 잘 보시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림만 천천히 본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 속에 많은 것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의 의미를 천천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앞으로 꾸준하게 당분간 계속 올려놓을 거고요. 또 나왔던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복습하기 힘드실 때 영상을 제 것만 본다고 해도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복습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그분들은 처음 접하는 거라서 그래서 올려놓는다는 점 참고 삼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은 산세의 모양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위에 산세가 좌청룡 우백굴에서 앞쪽에 안산이 있고 물길이 어떻게 감아두는지 나와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모양새를 다시 깊이 있게 내청룡, 외청룡 그리고 내백호에서 겹겹이 둘러싼 모양이다. 그리고 명당의 혈자리가 어디에 맺혀 있는지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이게 자궁혈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여성의 자궁 모양과 아주 흡사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새를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수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배산임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말로는 기대고자를 써서 고산임수라고도 하는데요. 자, 배산임수, 고산임수.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조감도 뒤쪽에 이 산들이 여러 갈래로 해서 꾸불꾸불 내려옵니다. 그것을 이제 용맥이고 뒤쪽에 산을 조산, 태조산, 뭐 중조산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어디에 따라서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불리우는데 자, 이쪽에 앞쪽에 보면 또 냇가가 있습니다. 냇가가 있고 좌우에 이렇게 산이 나지막히 내려오면서 약간의 집들, 이렇게 조감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도 좀 약간 어떤 자리인지 갈립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기서도 또 어떤 자리가 좋은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배산임수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산임수의 배산은 뒤로 산을 등진다나 등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댈고자를 써서 고산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것은 또 앞쪽으로 강이나 시냇물, 연못, 하천 이런 게 물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느냐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만 봐도 앞쪽에 하천이 있고 뒤쪽에 산들이 쫙 해서 내려오는 거 배산임수 형태를 띈다는 것을 잘알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풍수에서 산은 음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음으로 보고요. 물은 움직이고 흘러가기 때문에 양의 기운으로 봅니다. 이런 배산임수한테는 또한 산수회포라 그래서 산수회포라는 것은 산이나 물길이 휘감아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을 쭉 뻗어나가고 직선으로 내려오고 그것은 좋지 않다. 그 풍수 또 경전에 산주수직 종인기식이라고 했는데 산이 곧장 내려온다든지 물길이 직수로 뻗어내려가면 결국은 가난한 자리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산수 환포 역시 뭐 회포나 환포와 비슷한 말입니다. 서로 휘감아 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 옛날 같은 데 보면 건축물이나 조형물은 다 일반적으로 산의 경사를 따라서 완명하는 지역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앞쪽에는 하천이나 강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야 되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풍수도 역시 그러한 자연 조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배산 임수라고 한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앞서 그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멀리서는 이제 태조산에서부터 큰 태조산이라는 것은 가장 커다란 뭐 조산, 조상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태조산서부터 내려와서 증조산, 또 소조산, 조산이라고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북현무라고 하죠. 뒤쪽에. 그리고 왼쪽에는 청룡, 좌청룡, 오른쪽은 백호. 그런데 역시 산이 여러 갈래로 휘감아들고 산이 휘감아들면 반드시 물길이 있게 됩니다. 그것을 수구라고 하고 수구는 물길이 빠져나가는 방향인데 이게 직선으로 나가면 안 되고 휘감아들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안산과 조산이 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그림만 딱 본다 그래도 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좋은 자리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도 이렇게 보면 옛날 뭐 양반들이 좀 지가를 데리고 좋은 자리 찾아가는 그림인데 역시 여기 보면 왼쪽에 그림을 토대로 해서 오른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물길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뒤에서 용맥이 내려오는 이런 그림만 봐도 아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다. 그럼 현대는 이런 산이 없고 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론 이제 그것도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아파트 주위에 그 동, 또뭐큰 아파트 건물을 일단 그것도 용맥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를 볼때 고려해야 될 기본적인 사항,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위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라는 것은 국세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어느 지역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또그 지역의 주변의 형세, 용혈 사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뻗어 내려가고 어떤 식으로 물길이 나가는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이게 북향이냐, 남향이냐, 뭐 동향이냐, 남동향이냐 이게 중요하고요. 향도 어느 정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집의 인테리어 그 개념인데 문은 현관문은 어떻게 나왔고 주방은 어디에 있고 안방은 어디에 있고 거실은 뭐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거는 비중도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풍수 인테리어라 그래서 이쪽에 거의 뭐 7, 80% 사람들이 풍수가 이게 전부인 양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피해야 될 집터 자리 제가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께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건 풍수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좀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하자. 그리고 원전, 청우경이라는 금난경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풍수의 고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아 이런 게 있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우경이라는 것은 중국 한나라 시대에 청우자라는 사람이 집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우자가 진짜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관청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고 조선시대 지간을 뽑을 때 잡가의 과거 시험 항목이었다. 필수 항목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우경의 내용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앞으로 여러 영상에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우경은 총 87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원 시구, 뭐 사원 절고, 칠원 절고 이렇게 되는데 네 글자씩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의 형태로 이루어진 거고 당나라 이 국사인 양균송을 구빈 선생이라고 하는데
이 양균송이란 사람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풍수는 한나라 때부터 내려오긴 시작을 했지만 당나라 때 특히 양균송 이 국사 이 사람 시대에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현종 같은 경우도 금난경을 끼고 이렇게 살면서 계속 이 풍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으로는 이 한나라 사람이라고 양균송이가 얘기를 했고 또 동진시대 당나라보다 조금 앞선 동진시대 곽박이라는 사람이 장서, 장경이라고도 하고 금난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인용할 때 청우경을 인용을 해서 해설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난경과 청우경은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청우경 첫 번째 시간으로 청우경이 맨 처음에 나오는 그래서 가장 그 처음에 나온다는 것은 어떤 책머리에 서두로 나온다는 건 그만큼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지만 청우경의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고 혼윤 김행대박 분은 분양 위청위탁 생로병사 수실 주지 무기시야 무유의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불릉무야 기륭형언 가려기무 하오기유 이 한자를 여러분들이 좀 모른다고 하면 아 이런 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아래 이 한글로서 이렇게 해서 음을 달아놨기 때문에 천천히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반고 혼윤이라는 것은 여기서 반고라는 것은 태고 아주 오래적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말은 아닌데 아주 태고적, 오래적. 그런데 이 반고는 중국 민족의 시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거인인데, 굉장히 거인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단군 왕건처럼 중국의 역사의 시조인데, 거인이었습니다. 이 반고가, 계속 자라면서 이제 그 반고의 살을 떼어서 팔 같은 경우 뭐가 되고 들이 되고 또 산이 되고 여러 가지 오악이 되고 해갖고 반고로 인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까지 뭐 중국의 시조라는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 반고라는 것은 중국의 시조 이름이고 오래적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혼륜이라는 것은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게 흐리르는 자, 빠질륜 자인데 이게 혼돈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태고죠. 굉장히 그 주역에도 나오는데 이제 무국위의 시대였었죠. 그래서 혼돈의 시대에서 김행대박 기가 싹 트고 자라나서 대박 대박이 원래 이제 우리가 대박 쳤다 할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때 박은 이제 배박자로 해서 큰 배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기가 싹 트고 자라고 커다란 밑바탕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은 분야 분이라는 건 나눌 분자죠. 음으로 나뉘고 양으로 나뉘고 바로 이게 무국에서 태극이 됐다. 주역에도 나옵니다. 그 개상에서. 그래서 무국에서 태극이 돼서 음과 양으로 갈려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청위탁. 그래서 깨끗한 게 생기고 또 탁한 게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생로병사는 기본적인 의미를 아시죠? 그러면 수실주지. 과연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누가 주관을 했느냐? 이건 의문점을 가지고 이거 생로병사라든지 세상이 양가음으로 나뉘고 이것을 누가 주관을 했느냐? 근데 주관한 사람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기시야. 이게 이제 누구 주관을 했지만 이 처음도 없고 그 처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할 수가 없다. 무유 의연 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반고라는 그 중국의 시조가 다 만들었다고 하지만 이 태초에 이게 나눠지고 이 혼돈의 시대에 있을 때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 결론은 알지는 못하지만 음과 양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가 나뉘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불릉무야 기륭형언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불릉무야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소리인데 좀 말이 어렵습니다. 무야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중국말 뿌능 이렇게 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륭이 형상화되고
형언,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형상화되었다. 기륭이라는 게 생기고 또 가려 기무 그것을 또 어찌 없다고 할 것이냐. 그리고 또한 하오 기유 어찌 그것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냐.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결론은 우리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형성이 되고 음과 양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청오경에 이게 첫머리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풍수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역에도 그 괴사전 이렇게 보면 이런 부분은 무극에서 태극이 어떻게 형성되고 기가 생기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첫머리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중요한 내용만 따로 뽑아서 핵심적인 거다 870자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